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도 쑥쑥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 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별별 이슈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해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 무역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원달러 환율이 엄청 오르는 것도 이게 무역수지 적자가 심해져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거긴 하잖아요. 어떻게 네, 그렇죠. 일단 최근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걸 좀 우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뭐 인플레이션 문제도 굉장히 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지금 거기에 따른 뭐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이제 무역 갈등들까지 최근에 뭐 환경 문제 뭐 가뭄이라든지 전력난 이런 것까지 좀 지켜보게 되면은 악재란 악재는 뭐 그냥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다 반영하고 있는 증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바꿔 말하면은 오히려 좀 좋은 방향성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주식들을 저가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도매가 수준으로 이제 매수한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완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니까요. 근데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시장 흐름을 볼 때 어떠한 방향성으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 유가가 어느 정도 잡혀줘야 다시 말해서 이제 원자재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또 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유가가 아니죠. 유가는 가격이니까. 원유죠. 그래서 이제 이 원유 가격이 좀 잡혀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잡히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마냥 우리가 이제 반갑지가 않아요. 유가가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이제 결국에는 낮춰지지 않을까. 요새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제가 전방송도 지금 7시 방송도 봤는데 뭐 원자재 이거 올라갔다 저거 올라갔다 계속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새는 뭐 안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근데 이제 유가가 사실 어느 정도 낮춰지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유 가격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는데 잡히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마냥 잡혀서는 안 되고 이게 생산이 늘어나가지고 좀 잡혀야 되는데 공급이 늘어나서 잡혀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떨어지면서 잡히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는 결국 잡힐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 문제 같은 이 뭐 가뭄이라든지 전력난이라든지 이게 지속되기가 좀 어려워요. 정말 계속해서 지속할 수는 없거든요. 전쟁 이슈도 그렇고요.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환경적인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막 이루어지면서 어려운 측면을 낳게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해결될 문제다. 그런 인플레이션은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경기 침체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유가가 지금 수요가 떨어져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막 증산을 엄청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요가 떨어진다라는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유 수요가 떨어졌다라는 건 원유를 필요로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겠다라는 건데 생산을 안 한다라는 거죠. 생산을 왜 안 할까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가 주니까 생산도 줄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유 수요도 떨어지니까 원유 가격이
수요가 이제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공급이 늘어나면서 막 수요가 올라가니까 아 이제 뭐 지금 원유가 잘 팔리네? 그럼 더 뽑아내서 많이 팔아야겠다. 그래서 막 생산을 많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요. 오PEC 플러스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증산한다, 감산한다 하면서 계속 막 밀당을 하고 있어요. 확실한 이제 포지션을 취해주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글로벌이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지 좀 회복을 잘 해주는지를 눈치 봐가면서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수요가 줄어드는데 무턱대고 이제 생산을 막 해버리면 이거를 또 헐값에 이제 원유를 팔게 되니까 사실 마진이 많이 남지를 않죠. 그 가격을 방어하고 싶어해요. 중동 쪽에서 산유국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엮이고 있다. 경기 침체를 이제 좀 유도할 만한 리스크로 이제 또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환율 리스크입니다. 지금 환율이 벌써 한 1370원 정도까지도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환율이 과연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냐, 잡힐 것이냐인데 환율이 올라간 대표적인 배경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이제 강달러 기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장 지표들을 보셨을 때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라는 건 강달러 기조가 유지된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달러가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지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도 있고 기준금리가 지금 역전될 거라는 불안감에 투자자들이 또 이탈하면서 환율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국제적으로 강달러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금리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결국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자체의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뭐 3개월간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1년간의 상승세도 지금 뭐 아주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달러 인덱스 상황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면은 원달러 환율은 뭐 이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결국 이제 1,400원을 터치하느냐, 터치하지 못하느냐, 뭐 더 나아가서 1,500원을 터치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경기 침체 기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 요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커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같은 이런 경기 침체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제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주목해 주시고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가 되는 곳이 있겠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단타장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참여코드 입력하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가 준비를 한 오늘의 강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최소 100%로 잡아라.
네, 목표 수익률은 최소 100%로 잡아야 된다. 뭐 3%, 5%를 노리는 사람들이 더 욕심쟁이다라고 처음 강의 때부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저도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100%까지 수익을 거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어떤 걸 좀 공부를 해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완전히 상식을 좀 틀어버리는 좀 멘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표 수익률을 최소 100% 이상 잡는 그런 투자 전략이 가장 안전한 매매라고 저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목표 수익률을 200%를 잡거나 300% 이상을 이제 잡게 되는 투자자들은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200%, 300% 이상을 이제 지향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바로는 200%, 300%까지 이제 투자를 노리기에는 사실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의 주가라는 것이 100% 정도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보여주게 되면 1차적으로 좀 꺾이고 혹은 2,300%까지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추세를 판단하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200%, 300%까지 노리는 것이지 내가 이제 만약에 300%를 최소로 잡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매매가 너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를 몇 프로로 잡을 것이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다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강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를 다 보시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하는 말을 들으시면은 아, 이제 100% 수익을 노리는 게 더 안전한 투자구나. 목표 수익률은 100% 위로 잡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목표 수익률을 100% 위로 잡는 이유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가장 이제 최대 손실을 볼 수 있을 만한 그 손실액을 해칭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커버를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두 종목을 투자했다라면 한 종목이 최대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마이너스 100%예요. 상장 폐지를 당했을 때죠. 그냥 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로 수익이 나는 걸 뭐 무한대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죠. 손실은 마이너스 100%가 최대지만 수익은 무한대까지 열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무한대의 수익을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에서 투자를 한다면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하방으로 마이너스 100%를 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수익은 플러스 100% 이상을 최소로 잡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쉽게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투자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뭐 시황을 예측한다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라든지 환율, 뭐 금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지난 한 달, 뭐 두 달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계속 강의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증시를 예측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 동안 강조를 해왔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오늘 아마 제가 제시하는 투자 전략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 수도 있고 혹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참고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의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무수한 투자자들을 만나왔고 무수한 투자자들을 이제 이끌고 가본 경험으로는 절대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대중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제가 이제 고심을 거듭하고 그리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골똘히 생각했을 때 고안해낸 방법이니까 오늘 저의 투자 전략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나는 투자 전략을 세우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 철학을 묻고 싶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기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투자 철학이라는 게 초보 투자자가 과연 어떻게 보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오래된 투자자만이 그 안에서 경험을 통한 철학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요?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이제 투자 철학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확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혹은 초보 투자자분들 이제 막 주식장에 입문하신 분들은 아직 투자 철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보다 앞서서 먼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 철학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철학을 확립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투자 철학이 핵심이라는 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철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주식 투자에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올바른 투자 철학이어야겠지만 이 경험이 녹아있지 않은 투자 철학은 저는 투자 철학이라고 보지 않아요.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 투자 고수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아서 운 좋게 수익을 낸 사람들은 투자 철학이라는 게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수없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철학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학을 기반으로 전략을 세워야지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전략은 저는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뭐 어마무시한 전략, 어마무시한 기법을 가진 투자자들이 아니라 저는 연륜이 오래된 투자자들, 이 증권업에서 굉장히 오랜 연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아온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저명한 투자자들, 워렌 버핏이라든지 찰리 멍거, 피터 린치, 많은 투자자들, 유럽에서는 또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든지 이런 정말 역사적으로도 연배가 있고 오랜 시간 증권업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들의 조언을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철학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을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국 시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도 대한민국에서 투자했으면 돈 못 벌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제대로 따라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했고 저는 성공했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도박과 투자의 차이는 리스크 관리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시장에서 과연 이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도박이라는 것과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매매를 하는 방식은 영락 없는 도박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투자를 하는 진짜 투자자들과 도박가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주식시장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안에서 모두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진짜 투자자는 몇 없다라는 것이죠. 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도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철학을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이 없기 때문이죠. 이 차이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에 있습니다. 이 리스크 관리가 기반이 되지 않는 것은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그 어떠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는 모두 도박으로 저는 치부합니다. 그건 저는 투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과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리스크 관리라는 이제 단어를 우리가 투자에 적용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아래 나오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들의 실력과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들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여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리스크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지 한번 주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제 불가의 영역은 증시, 두 번째로 주가, 세 번째로 미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예외사항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천문학적인 돈이 있으셔서 개별 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신 분들, 혹은 그보다 돈이 더욱더 많아서 빌 게이츠나 저명한 갑부들처럼 한 국가의 자산을 넘어서는 정도의 수준을 가진 부자들처럼 증시 자체를 끌어올릴 정도의 자금을 가진 분들은 예외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전제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빌 게이츠처럼 한 국가의 증시를 좌지우지하실 정도의 자금을 가지시거나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아예 이제 인수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자금을 보유하신 분들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은 예외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투자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을 매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은 소수의 투자자들이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 기업이 좋든 나쁘든 간에 마음껏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당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시총이 예를 들어서 뭐 15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인으로 따졌을 때 150억이 있는 사람은 좀 적을지 몰라도 한 10명만 모이면 150억? 금방 모일 겁니다. 15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이게 막상 또 투자 세계에 입문하게 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10명이 뭐예요? 한 4, 5명만 돈 많은 사람 모이면 150억짜리 시총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건 무엇이냐면 만약에 시가총액이 300억이에요. 그런데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고 유통 물량을 봤더니 대주주가 뭐 대략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만 유통이 되고 있어요. 한 100억만 유통이 되고 있어요. 한 200억은 대주주가 쥐고 있습니다. 놓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유통되는 게 10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300억이지만 100억이 뭡니까? 이런 거는 50억에서 70억만 있어도 이 기업의 주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거나 유통되고 있는 물량, 이 금액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별도로 설명을, 주의사항을 좀 드리고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바로 증시와 주가와 미래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개인들로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우리가 통제해야 하는 것,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통제가 가능한 영역. 왜? 여러분들 피터 린치가 뭐라고 했나요? 나는 지금 제가 정확히 이제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에게 4시간이 주어진다면 증시를 분석하는 데는 한 20분만 할애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시간만 증시 분석에 쓰고 나머지는 모두 기업 분석과 업황 분석에 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증시 분석은 물론 이제 맞출 수도 있지만 통제가 불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요동치는 건 역시 분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통제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행동했던 모르고 행동했던 실제로 긴 시간 동안 이 투자업에서 살아남은 성공한 저명한 투자자들과 연륜이 있는 투자자들은 이 로직, 바로 이 통제 불가 영역과 통제 가능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투자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순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증시를 예측하려고 하시나요?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시나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시나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증시를 통제하려고 하시나요? 주가를 통제하려고 하시나요?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투자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시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증시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난다거나 증시가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다시 말해서 증시를 맞췄을 때 수익이 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통제 불가의 영역을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가를 언제 어떻게 올라갈 것이라는 걸 맞추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통제 불가의 영역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뭐 미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통제 가능의 영역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흔히 육하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Who, 누가, what, 무엇을, why, 어떻게, 왜, 왜죠? 예, when, 언제, where, 어디서, how,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투자의 영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섯 가지 육하원칙을 통제하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이 육하원칙을 통제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통제 불가의 영역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증시가 무너질 것만 같아. 제가 증시를 통제할 수 없다 그랬죠. 증시가 무너질 것만 같아. 매도해야 하지 않을까? 주가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손절해야겠어.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통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래에 증시가 하락할 줄 알았어. 기준금리를 올려도 증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통제 가능한 영역을 이제 자세히 봅시다. Why? 우리는 왜 투자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하고 왜 이 기업에, 왜 지금, 왜 이 시점에, 왜 여기서 투자해야 되는지를 모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 기업에 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런 기업을, 이런 섹터에 이런 종목을 왜 매수할까? 여기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잘못하고 계신 거겠죠. 다음에 나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왜라는 것에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후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후는 바로 누가 결정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누가 결정하게 만들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누가 결정하게 하시겠습니까? 펀드 매니저? 주식 전문가? 뭐 저 같은 주식 전문가도 있고요. 이웃에게 맡기겠습니까? 이웃이 이거 올라간대. 옆집 아저씨가 이거 좋다는데? 작전 세력에게 맡기겠습니까? 작전에서 이거 올라간다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에서 조언을 들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화 세계에 들어서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옳은 가치 판단을 할 줄 아는 투자자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보는 누구나 공유하지만 그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자, how,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과연 어떻게 투자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이것은 어떤 기업에, 어떤 산업에, 혹은 뭐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기업 분석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라든지 재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뭐 경쟁사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았을 때 이 기업에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언제 투자할 것인가? 다시 말해
타이밍과 시점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업의 좋은 줄은 알겠지만 지금 매수하면 안 될 것만 같아. 그럼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도 등 떠밀지 않고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매수를 하던 여러분들이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쉬고 싶은데 쉬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통제 가능의 영역입니다. 어디서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투자의 위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역헤드앤숄더가 나온 자리에서 난 투자할래. 나는 저점에서 딛고 올라가는 종목에서 그런 자리에서 투자할래. 혹은 나랑 고점 돌파,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매수할래.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 투자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글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지, 포장된 도로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지. 제가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근데 블리자드사에서 나온 게임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모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해보진 않았는데 뭐 하드코어 모드, 뭐 헬라니도 모드, 한 번 죽으면 끝나는 막 그런 난이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주식 투자를 이제 처음 시작한 투자자 여러분들이 왜 자꾸 그런 고난이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서서 왜 하드코어 모드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마치 멋있어 보이고 그런 멋있는 행위, 어려운 걸 해내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내가 멋있다라는 성취감에 타성에 젖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우선 가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예측이 보다 쉬운 영역. 물론 이렇게 포장된 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중간에 막 고라니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과연 포장된 도로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증시를 맞추려는다거나 주가가 언제 올라가는 걸 맞춘다거나 미래를 맞춘다거나 미래를 통제하고 증시를 통제하고 주가를 통제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대자연을 통제하겠다라는 말과 저는 같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한낱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측해서 그게 들어맞을 수는 있겠지만 통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명심했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매매를 하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건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디테일한 사안들, 이 육하원칙에 기반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들을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목표 수익률은 최소 100%로 잡으라입니다. 제가 이 기준을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만큼은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직 매매 전략조차 세우지 못하셨다면 누구나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포장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매매 전략을 달리고 싶으시다면 선배 투자자들이 정글에서 길을 닦아가며 나무를 베고 길을 밀어가면서 열심히 닦아놓은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정글로 또다시 들어가시겠다?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들어가셔서 고난을 이겨내시고 결국 다시 이쪽으로 오시게 되시겠죠. 좀 더 쉽게 가는 길을 저는 선택하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쉽게 가는 투자 전략 어떻게 하는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8시 한 4분 5분 지나가고 있는데 9시에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과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과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 겁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란톡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확립하셔야 하는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우리 또 앵커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우리 앵커님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저는 잠시 후에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마인드부터 다시 한번 다져보는 시간 가져보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포털 검색창에서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더 많은 이야기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태광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은 현재까지 60%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100% 수익률이 달성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100%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추세 자체가 전혀 깨지질 않았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100%라든지 추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한 번 정도 눌림을 주고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바로 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추세 자체가 지금 뭐 60% 가까운 수익률을 또 기록을 해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걸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들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첫 방송부터 기분 좋게 이제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60%가량의 이제 수익을 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한 20, 30% 정도 추가 급등이 이 자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거의 100%에 근접한 수익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 이제 그 100%라는 숫자에 너무 이게 박혀 있으셔가지고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100%로 잡으라는 거지 무조건 100%가 아니에요. 상황 따라서는 이제 좀 변동성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00%를 잡으라는 이유는 그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갈 만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50% 갈 종목인데 한 10% 갈 종목인데 3%는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보다는 한 500% 급등할 만한 종목인데 상승할 만한 종목인데 지금 안 가더라도 100%는 최소한 가지 않겠는가. 이러한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훨씬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3% 투자가 아마 더 불안하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10% 정도 상승할 수 있겠으니까 3% 수익을 내겠다? 과연 여러분들은 500% 수익 날 만한 종목인데 보수적으로 100%만 수익 내자. 안전하게. 어떤 투자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제 하반까지 고려한다면 후자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태광 역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고 조선업은 여전히 이제 좋은 업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으로 제가 이제 같은 이제 조선업이죠 현대중공업인데 전고점을 뚫고 가는 움직임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상단 이 전고점 상단을 이제 돌파하면서 15만 원 위로 이제 안착하면서 급등 랠리를 나올 때까지는 아직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올 때까지는 쭉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계속 들고 가시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서부 T&D인데 서부 T&D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다가 좀 고꾸라졌어요, 주가가. 그래서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많이는 아니죠. 10%도 안 되는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지금은 아마 매수 타점에서 매수하셨으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혀 겁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치. 예, 아직도 용산엔 드래곤시티가 떡하니 서 있다라는 게 예, 이 서부 T&D의 믿을 구석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현재 4,600억 정도다? 글쎄요. 저는 드래곤시티만 팔아도 4,00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서부 T&D는 주가가 뭐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개선세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뭐 어마무시한 이제 그 낙폭을 보여주면서 혹은 실적적인 리스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최소한 돈만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유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이번에 작년 실적을 통해서 대략 이제 한 400억 정도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나오고 올해는 어느 정도 이제 한 170억 정도 지배주주 적자가 예상이 돼요. 그리고 내년에 마이너스 40억 정도로 적자 폭이 감소되고 내후년부터 다시 또 흑자로 돌아설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좀 장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M&A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추후에 기대감으로 충분히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있겠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하나하나 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나무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푸드나무는 네. 어떻게 지금 흐름 또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식품주 쪽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식품주 쪽은 제가 딱 두 종목을 강조드렸었는데 뭐였냐면 CJ제일제당이랑 푸드나무였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화에 성공한 대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비고만두라든지 고메라든지 이런 시리즈도 워낙에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해외의 이 먹거리 시장에 판로를 뚫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어적인 수단으로 갔을 때 식품주에서 CJ제일제당을 제시해드렸는데 내가 그 식품주 안에서도 조금 더 공격성을 부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푸드나무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푸드나무의 성장 속도가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이 채 안 돼요. 1,39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요. 정말 좀 이제 저렴한 좀 신생 기업이라고 볼만해요. 그래서 랭킹닷컴이라고 네. 시옷받침 아니라 리얼 기업 우리 꼬꼬댁닷컴입니다. 그걸로 이제 유명하고 다이어트 식단, 닭가슴살 이런 걸로 최근에 이제 바디 프로필 촬영이라든지 젊은 세대에서도 굉장히 좀 붐이 되고 있는 신드롬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푸드나무 같은 건강식이나 다이어트식, 간편식들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푸드나무가 꽤나 강점을 오히려 CJ제일제당 같은 풀무원 같은 농신 같은 이런 대기업들보다는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은 식품주 중에서 푸드나무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 종목들 통해서 목표가까지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17% 정도까지 이제 수익 구간이 왔었는데 도로 빠져가지고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물론 17% 정도면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게 맞지만 좀 더 큰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저 과감하게 이제 가져가시라고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목표가까지도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식품주 중에서 푸드나무는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설명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지금부터는 또 전문가가 준비를 해온 오늘의 새로운 종목,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철강주를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이제 이 조선주들 통해서도 워낙에 많이 강조를 드렸고 작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선주를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제가 시멘트 관련주들도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멘트뿐만 아니라 뭐 식품주들도 가지고 나오고
제가 이런 이제 종목들을 들고 나왔을 때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벌써 이제 한 1, 2년 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시간 동안 제가 경기 민감주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이런 이제 순환주들을 계속해서 이제 제시를 할 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경기 순환주라는 게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경기가 지금 이제 또 침체할 것 같은데 또 요즘 같은 시기엔 더더욱 그렇죠. 요즘같이 이제 경기 침체 위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제 경기 순환주를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그건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제대로 공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제 과거와 같을 거라는 거는 이제 큰 착각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말은 크나큰 착각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큰 틀은 이번에는 역시 다르지 않다. 이번에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거기에서 변칙적인 부분이 조금씩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경기 순환주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떨어지는 게 맞는데 과연 이번에 생겨나는 변칙은 무엇일까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경기를 부흥하는 정책이 금융정책이 아닌 재정정책, 인프라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 글로벌적인 트렌드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관련주로 저는 이번엔 철강을 제시해드리려고 해요. 철강주는 정말 이제 최근에 아이러니한 게 이게 울고 웃는 기업들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소수의 기업들만 웃고 다른 기업들은 모두 울고 있습니다. 그럼 웃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 바로 세아그룹이에요. 그중에 세아 특수강을 가져왔고요. 현재 국내 철스크랩 시장이 단기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철스크랩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세아 특수강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철강 업계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게 중국이 지금 최대 철강 생산 및 소비 국가인데 여기가 위축되고 있잖아요. 생산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전력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좀 애매해지는 게 미국에서 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라는 게 미국 것만 가져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아니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철강 판매하기가. 근데 국내 기업들이 그러면 이게 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세아특수강이 미국에 공장을 두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아그룹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도 비껴가면서 오히려 더 웃을 수 있는 반사 이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오히려 이런 전고점 돌파한 기업들은 그 전고점이 이제 바닥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손절가를 19,000원으로 전고점 부근으로 잡아드리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25,000원을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보다 훨씬 더 위니까 25,000원 꼭대기까지 여러분들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종목으로는 요즘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세아특수강 가지고 오셨는데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황금별 종목을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저희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석하셔서 단타장인 전문가가 준비한 더 많은 알짜 정보들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